그뿐입니까? 교육은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외국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을 만큼 교육에 대해서 철저했고, 그래서 남녀를 차별을 철폐를 하고 문명을 대체해 우리나라에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6.25 전쟁 그런 가운데서도 학교를 증설을 하고 우리나라 6.25 일어나서 큰 운동에도 유학생을 다 보냈습니다. 3만 5천 명을 유학생을 파견했습니다. 이거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온 것은 이 기틀을 이승만이 닦았어요. 지금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아직도 자기 나라 글을 모르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똑같았어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거의 없고 98%가 한글을 쓰고 읽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기틀을 누가 놓았습니까? 전쟁 가운데도 그 많은 대학생들 전쟁터로 내보내는 대신에 그 인재들은 다 외국으로 보내서 공부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은 인구가 5천명이었는데 5천명 되는 영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대학생들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1948년도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이 1년 8개월 만에 6.25 전쟁이 나라가 세워져서 2년도 되지 않아서 소련의 사주를 받았던 북한이 침략을 해와서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2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속수무책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일 새벽부터 이승만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다 동원해서 맥아더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 맥아더는 유엔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윌슨 대통령은 자기의 대학의 지도교수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전화를 걸고 도움을 구하고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나라의 미군이 참전하게 됐는데 유엔군이 참전하기 전에 미국은 군대를 파견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파견된 최초의 군대가 미국 군대였어요. 그 뒤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승만이 아니었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전쟁을 하면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지만 그 전쟁 안에 있는 조그마한 전투들에는 이기도 지기도 다 합니다. 여러분 삼국지 다 봤죠? 그 똑똑한 조조도요, 적백대전에서 백만 대군을 잃었습니다. 그 유비 뭐 관우하고 장비하고 조자룡이하고 다 있는 이 유비도 전쟁에서 얼마나 패하고 자기 마누라도 빼게 죽을 뻔하고 이런 거 여러분 다 보았잖아요. 전쟁은요,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의 틀에서 전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전쟁 실패도 있고 승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6.25 전쟁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전투에서 얼음이를 당한 걸 보고 이승만을 욕을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전 세계에 나폴레옹은 다 이겼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대해봐봐요. 한 번도 실패하고 다 이겼다.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승만을 폄하하는 것은 그거는 역사도 모르는 거, 양심이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잘 살 수 있는 기태를 마련한 것은 한미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1차 세계대전 때도요, 동맹끼리 싸웠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일본이나 독일이나 저런 동맹이 있었고 미국과 유럽 이런 동맹들 돼서 이렇게 전쟁을 한 거잖아요. 공산주의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 북한, 중국, 쿠바, 저 버마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되냐, 얼마나 가난하냐,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나타나가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내전해 죽고, 여러분들 역사를 모릅니까? 10년 전 지금 일어나는 역사를 여러분들 모릅니까? 저 북한을 보면 모릅니까? 이 동맹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미군은 우리나라를 지켜주러 와가 5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1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워싱턴에 가면 센트럴파크 바로 옆에 우리나라 6.25 전쟁 기념비가 있죠. 거기에 제목에 어제도 내가 그걸 봤어요.
코리아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가서 싸워서 죽은 문명의 군인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영웅이다. 이런 게 문구가 적혀있어요. 우리나라 이름을 몰랐어요. 그 군인들이. 미국 각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몰라. 모르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5만 4천 명 죽고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부상자가 돼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1952년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많은 군인들이 젊은이가 죽으면서 야, 정인쟁을 종식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에 야 이대로 끝나면 큰일이다. 적군은 계속 쳐들어올 거고. 그래서 이승만은 여기서 자기가 국제법을 배운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이승만의 기지, 이승만의 지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래서 결국은 한미방위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미방위조약 알죠? 그 한미방위조약은요 역사상 미국에게 100% 불리하게 맺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조약이 한미방위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망한 나라하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하고 어떤 조약을 맺었느냐. 미국이 만약에 적군에게 침략을 당하면은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자동으로 도와줄게. 그 대신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면은 미국은 자동으로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걸 맺으면서 이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당장 이 나라에 와가지고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저 부산이나 대구나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고 38선에 미군이 다 배치돼야 된다. 이런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들어주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하고 있는 내가 누구한테 뭐 덕볼 게 뭐가 있어. 말도 안 되죠. 그랬더니 안 도와주면 우리가 북기 통일하겠다. 아, 골치 아픈 거야 지금. 북진 통일하겠다네. 이승만이 고집이요. 방공포로도 그 자기가 미군들 전부 다 무기 좀 내려놓고 방공포로도 이승만이 그 자기 그냥 다 풀어 부는 거잖아요. 고집쟁이. 북진 통일하겠다면 할 거다. 미국이 할 수 없이 한미동맹을 맺었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미군이 우리나라 38선에 전부 다 주둔함으로 말미암아서 김일성에는 못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면 서울을 쳐들어오려고 하면 미군을 짓밟고 와야 되는데 미군을 공격하는 순간에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이승만의 이 지혜 때문에 김일성이가 못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미군이 주둔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국방비를 완전히 절감하게 되고 그 재정의 20% 되는 그것을 그 국방비를 경제성장에 돌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고 미국의 도움으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아는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친미 국가들이 자동적으로 친한 국가들이 되어서 외교적으로 순식간에 100개가 넘는 나라들과 외교도 맺고 무역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태를 마련하게 되고 미국은요 무상원조를 무상으로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돈을 그 당시의 돈으로 21억 달러를 그냥 주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차관을 제공했는데 그리고 전쟁 복구비로 90억을 우리나라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일례로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앞자리에 있으면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 너가 36년 동안 우리에게 앞자리에 있으니까 돈 내놔. 그 우리나라 그 돈 내놔. 해가 일본이 우리나라 한일 청구권에 가서 돈 준 게 5억 달러인데요. 공짜로 준 게 3억 달러고 그냥 빌리 준 게 2억 달러, 5억 달러였어요. 이해가 됩니까? 36년 동안은 일제 압제 아래서 고생했던 우리들을 그걸 돈을 받아낸 게 5억 달러. 그것도 공짜 빼고 나면 그냥 3억 달러 받아, 3억 달러. 근데 미국으로부터는 120조가 넘는 돈을 무상으로 받았다니까. 여러분들은 야, 이 어른들 세대는요 미국이 우리를 그냥 먹여 살렸어요. 학교 가면 강냉이 죽이고 빵이고 다 공짜로 줬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나가서 한번 타면은
그 생명 수단을요 전부 다 미국에서 돈 다 줬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을 지키는데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미국이 돈을 다 대줬어요. 우리는 너무 공짜 좋아하잖아. 아무것도 없는 나라. 36년 동안 일제 앞자리 했던 그거 $5억 받았는데 미국이 공짜로 100억 달러, 120억 달러, 아, 조네, 조. 90조, 120조. 지금도 120조는 큰 돈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지어주고 도로다고 다 한 거잖아요. 이걸 이승만이가 다 했다니까. 이 협상력이요. 엄마만 협상력이에요.